뜻은요, 바로 풍요로운 아버지, 생존하시는 아버지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죽은 것 같으나 살아있고, 비천한 것 같으나 존귀하며, 망하는 것 같으나 승리하며, 그리고 멸망이 아니라 영원한 영광에 이르는 그 이름, 그 영광, 그것을 담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어떤 분은 그러시더라고요. 아니, 우리가 잘 살 때,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 땅에 있을 때 축복을 받아야지. 아,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도 혹시 그런 말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이 땅에서 잘 살아야지.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 땅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아니면은 저 하나님 나라에서 잘 살기를 원하십니까? 어떠세요? 그렇죠? 우리 와이프하고 똑같이 얘기하시네요. 둘 다죠, 둘 다. 그렇죠? 이 땅에서도 잘 되고 그리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잘 되면 좋죠. 근데요, 만약에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면 어떤 것이 더 나은 걸까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죽음은요,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다 마쳤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반드시 서게 됩니다. 그 앞에서의 하나님은 아주 공정한, 아주 정확한 평가를 내리십니다. 심은 대로 반드시 평가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많은 것을 심었으면 많은 것을 받게 하실 것이고, 별로 심은 게 없으면 별로 받지 못합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끝이라는 거예요. 그게 영원히 이어집니다. 금과 은과 같은 상업도 영원히 이어지지만 집값풀처럼 타서 없어질 상급도 영원하다는 거예요. 무엇이 더 중요하죠? 하나님 나라에서 받는 상급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받은 축복 많이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근데요, 저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축복을 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한번 보실까요? 우리 요한계시록 20장이요. 내가 또 보좌들 위에 사람들이 앉아 있었는데 그들은 심판할 권세를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요한계시록의 환상입니다. 마지막 때의 모습이에요. 또 나는 예수의 증언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이 베인 사람들의 영혼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그 짐승이나 그 짐승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살아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다스렸습니다. 계속이요. 그 나머지 죽은 사람들은 천년이 끝날 때까지 살아나지 못하였습니다. 이것이 첫째 부활입니다.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사람은 복이 있고 거룩합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둘째 사망이 아무런 세력도 부리지 못합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서 천년 동안 그와 함께 다스릴 것입니다. 7절이요? 계속이요? 없습니까? 그 본문이요. 여기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그 사도 요한이 마지막 때의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모습을 보고 있어요. 근데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누가 축복을 받고 있습니까? 누가 하나님과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는 거죠? 누가 복이 있다고요? 목을 베인 사람들과 주님을 위하여 끝까지 짐승의 표를 받지 않고 고난을 당한 사람입니다. 그들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둘째 사망이 없습니다. 만약에요,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의 끝이라면 주님을 위해서 우리가 수고하고 그 모든 고난을 받는 것은 어리석고 무가치한 일입니다.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네, 만약에요, 이 세상의 끝이 아니라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다면, 이 땅에서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흘리는 모든 눈물과 그 땀은, 모든 수고는 가장 지혜롭고 가장 가치 있는 일입니다. 왜요? 주님께서 반드시 영원한 상급으로 우리에게 갚아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희생은 결코 손해가 아니라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희생은요, 축복이며 은혜입니다. 여러분, 요즘 리우에서 올림픽이 한창이죠. 잘 보고 계십니까? 그 올림픽에서 우리 한국이 양궁에서 전 종목을 석권을 했습니다. 네 개의 금메달이 걸려 있어요. 남자 단체, 여자 단체, 남자 개인, 여자 개인 다 금메달을 땄습니다. 처음으로 일어난 일이었어요. 외신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금메달을 딴 다음에 외국 신문 기자가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혹시 운으로 딴 거 아니냐고. 화살은 바람의 영향도 많이 있고 막 이렇기 때문에 그냥 어쩌다가 금메달을 딴 거 아니냐고 얘기하니까 난리가 난 거예요.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냐는 거죠. 양궁 선수들은요, 새벽부터 일어나서 8시까지 활을 쏜대요. 그리고 저녁 8시부터 밤 10시까지 자유시간을 갖고 잔답니다. 그 다음에 일어나 또 새벽에 일어나서 똑같이 그렇게 한대요. 그래서 보통 400발에서 하루에 600발 이상을 쏜대요. 그러고 나면 기진맥진해지는 거죠. 근데 실은요, 그렇게 하지 않는답니다.
8시까지 화를 다 쏘고 자유시간을 준대요. 그럼 와서 자유시간을 누리기도 하고 TV도 보기도 하다가 한 사람씩 사라진대요. 화장실 간 게 아니라 연습하러 가는 겁니다. 그래서 10시고 11시고 불을 켜놓고 계속 개인 훈련을, 개인 연습을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양궁 선수들이 자기가 보고 싶은 거 계속 볼 수 있을까요?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할 수 있을까요? 가고 싶은 것 다 못 가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그 모든 희생이 여러분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떠세요?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라는 책을 쓴 케이티 데이비스라는 그러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자매는 그 책을 쓸 때에 23살인 여자였어요. 미국 자매입니다. 이 자매가 고등학교를 2007년에 졸업하고 우간다로 넘어갔습니다. 한 1년 동안만 가보겠다고. 근데 그곳에서 14명의 아이를 입양합니다. 그리고 정말 자기 혼자 그 아이들 키우는 엄마와 그리고 수많은 아이들 돕기 위해서 아마지아라는 비영리 단체도 만들어서요. 아이들 지금 계속 돌보고 있는 거예요. 엄마처럼요. 이분이 쓰신 책이 바로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 자매에게 찾아와서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그래서 그 타이틀을 따서 쓴 책입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난 나는 어릴 때부터 열심히 교회를 다니며 예수님에 관해 배웠다. 나는 12살 무렵 성경의 진리를 탐구하기 시작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내 주변의 삶에 점점 흥미를 잃어갔다. 나를 더 깊이 원하시는 하나님을 느꼈고 나 역시 그분을 더욱 원하게 되었다. 의미 있는 삶, 그 누가도 다른 삶, 새로운 삶에 대한 열정이 내 안에서 쑥쑥 자라났다. 그동안 정작 예수님의 말씀대로 실천하지는 않으면서 그분을 사랑한다고 말로만 떠들었구나. 이제는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살아야겠다는 거룩한 의무감이 나를 사로잡았다. 그래서 내 삶을 내려놓았다. 처음에는 잠깐만 내려놓을 참이었다. 대학에 들어가기 전에 더도 말고 1년만 일탈했다가 평범한 내 일상으로 돌아오려 했다. 하지만 우간다에서 1년을 보내고 난 뒤에는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는 것이 불가능해졌다. 인생의 참맛을 맛보고 나서 아무렇지도 않은 척 자신을 속이며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또다시 내 삶을 내려놓았다. 단 이번에는 그 기간이 꽤 길어졌다. 대학도, 예쁜 브랜드 옷도, 작고 귀여운 내 노란색 스포츠카도, 남자친구도 모두 내려놓았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좋다고 말하는 것들은 반대의 곁에서 사라졌다. 심지어 며칠간은 전기 구경도 못했다. 대신 정말로 좋은 것을 다 얻었다. 이 세상보다 좋은 곳에서 온 깊은 평안과 기쁨을 경험했다. 과연 지금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 싶었다. 예수님은 내 삶을 송두리째 뒤흔들어 놓으신 다음 처음보다 훨씬 더 아름답게 짜맞추어 주셨다. 만나는 사람마다 내게 이런 위험한 삶이 두렵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나 나는 오히려 편안한 삶이 더 두렵다. 마태복음 10장 28절은 몸을 파괴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파괴하는 것을 두려워하라고 말한다. 우간다에는 몸을 파괴할 수 있는 것들이 천지에 널려 있다. 죽을 병에 걸린 사람을 하루도 만나지 않고 넘어가는 날은 없는데 나 말고 그들을 도울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내가 사는 곳에서 불과 몇 시간만 가면 세상에서 가장 긴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 그곳에서는 당장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모른다. 내가 이렇게 위험천만한 곳으로 온 것은 영혼을 파괴할 수 있는 현실 안주와 안락, 무지로부터 탈출하기 위해서다. 병이나 비극보다 더 무서운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고 오직 나만 생각하는 사회에서 사는 일이니까. 여러분, KT의 희생이 손해라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의 축복이며 은혜라고 생각하십니까? 쉰들러 리스트라는 영화로 알려진 오스카 쉰들러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분은 독일인 사업가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자기 고향에 군수 공장을 세웁니다. 군수품 공장을 세워요. 그리고 나서요, 아우슈비츠로 끌려갈 수많은 유대인들, 1,000명이 넘는 유대인들을 그 공장으로 고용을 합니다. 피신을 시킨 거죠. 그래서 그곳에서 그들을 7개월간 먹이며 입히며 재우며 돌봐줍니다. 그 한 사람 때문에 1,200명의 유대인들이
생명을 얻게 됩니다. 이렇게 그 오스카 쉰들러는 1200명 이상의 유대인들을 구해줍니다. 그런데요, 그들을 구해주고 그리고 7개월 동안 그들을 먹이고 입히느라고 엄청나게 빚을 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빚 때문에 졸당 망했어요. 폭상 망했습니다. 그리고 1974년에 숨을 거두었습니다. 그가 숨을 거두었을 때 유대인들이 그를 찾아와서 그 신을 가져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놨습니다. 그리고 시온산에 있는 유대인 기독교 교회에 안장을 했습니다. 그의 비석에는 이렇게 쓰여 있다고 얘기합니다. 박해받는 1200명의 유대인들을 살린 영원히 잊지 못할 생명의 은인. 여러분, 아주 간단하지만요, 정말 제가 평생 잊지 못할 예 하나가 있습니다. 너무 심각하게 듣지 마시고요. 한 청년이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석공을 찾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석공에 얘기하는 거예요. 아, 우리 아버지가 있는데요, 이 아버지가 며칠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위해서 아주 멋있는 비석을 하나 세워주고 있습니다. 돈은 걱정하지 마시고요, 정말로 좋은 돌을 써가지고 좋게 아름답게 글씨를 새겨가지고 비석 하나를 만들어 주십시오 라고 부탁을 했어요. 그 속공이 얘기합니다.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아주 잘 만들어 주겠다고. 근데 아버지가 생전에 살아있을 때 무슨 일을 하셨냐고 물어봤어요. 생각해 본 겁니다. 별로 생각나는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냥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 속공이 그 말을 주의 깊게 들었더니 알았다고, 돌아가라고, 내일 오면 그 비석을 찾을 수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다음 날 그 청년이 다시 그 석공을 찾으러 갔습니다. 그리고 그 석공에 만든 비석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딱 세 단어가 쓰여 있었던 거예요. 먹다, 싸다, 죽다. 땡. 이거였습니다. 여러분, 언젠가 우리도 주님 앞에 서게 될 겁니다. 그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를 떠나보냈던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후손들은 우리를 어떻게 기억할까요?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입고 잘 놀고 잘 싸고 잘 죽은 사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고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간 그곳에서 영원히 하나님의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 짱. 어떻게 기억을 할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제가 전할 모든 말씀을 마치길 원합니다.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실까요? 우선 7절이요. 본문 7절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의 피난처로 삼지 않고 제가 가진 많은 재산만을 의지하며 자기의 폭력으로 힘을 쓰던 자다 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합기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8절이요.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집에서 자라는 푸른 잎이 무성한 올리브 나무처럼 언제나 하나님의 한결같은 사랑만을 의지하련다. 아멘. 저는 우리 모두가 이런 사람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푸른 올리브 나무가 되는 그러한 축복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여러분이 기도하실 때, 주님, 우리가 이 땅에서 때로는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정말 잘 먹었으면 좋겠고 잘 입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잘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많은 것들이 이루어지며 그것들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가 그런 이 땅에서의 일시적인 축복에 얽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정말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아갔기에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 하나님의 영원한 상급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모두에게 푸른 올리브 나무의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로 주님께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라크라센터에 위치한 부림장로교회 윤혁 목사님의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부림장로교회는 주님을 따르는 균형 있고 건강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며 고통받고 신음하는 사람들을 하나님께 인도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방송을 들으시고 신앙에 도움받기를 원하시는 분은 전화 818지역 249-3001번, 818지역 249-3001번으로 문의하시거나 3561 푸틸 블루버드 라크레센테에 있는 부림장로교회로 찾아오시기 바랍니다. 교계 게시판. 미 동부 버지니아에 있는 서울 장로교회에서 담임 목사를 청빙합니다. 학력은 M2부 이상이고 목사 안수를 받은 후 5년 이상의 목회 경력과 KPCA 해외 한인 장로교 교단 가입 외 결격 사유가 없으시고 영어가 가능하셔야 합니다. 그 외의 제출 서류와 방법 및 문의 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제출 마감은 9월 30일까지입니다. 여수른 기독학교에서 9학년에서 12학년까지 고등학생을 모집합니다. 여수른 기독학교는 선교사 및 목회자 자녀를 대상으로 믿음과 지식, 암과 삶이 동일한 올바른 자녀를 양육하고 그들이 세상에 나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것을 도와주며 더 나아가 하나님 나라와 그 일을 위해 자신의 삶을 드릴 수 있는 그리스도의 진정한 군사들을 길러내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지원 자격과 전형 방법 및 문의사항은 크리스천 헤럴드 홈페이지 chtv1888.org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성경 통독 세미나 안내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성경 통독 세미나가 8월 20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벨리 지역에 있는 온누리교회에서 개최됩니다. 세미나 강사는 온누리교회 부목사이신 김권수 목사님이며 5시간 강의를 통해 성경 1독의 효과를 얻게 될 것입니다. 회비는 정심과 교재비로 20불이며 자세한 내용은 전화 13-434-7227번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LA 한인타운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에서 매주 주일 오후 2시와 매주 금요일 오후 7시에 요한계시록 2차 강의가 10월 말까지 진행됩니다. 이방 교회와 대체 신학으로 인해 가려진 이스라엘과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우리가 왜 이스라엘을 알아야 하는가? 이스라엘을 통해 약속하신 하나님의 시간표는 어떻게 되는가 등 말세를 사는 우리들이 지켜보고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를 함께 고민하고 나누는 시간이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강의를 듣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1668 웨스트 피코 블루바드, 피코와 캔모어가 만나는 곳에 있는 프레이즈 교회로 오시거나 전화 13700-9833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고대 그리스 시대에 극형에 해당하는 죄수들에게 내리는 형벌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두 개의 물통을 놓고 물을 번갈아 옮겨 담게 하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무익하고 희망 없는 일을 지속해야 하는 고통은 무엇과도 비교될 수가 없기 때문이겠지요. 인간으로서 매일의 삶 속에서 무엇 때문에 이 일을 하며 무엇을 향해 나가고 있는가라고 하는 목적과 의미를 찾는 일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우리 애청자 여러분은 무엇을 향해, 무엇 때문에 지금 그 일을 하고 계신가요? 한 번쯤 자문해 보시는 그런 이 밤이 되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크리스천 헤럴드 방송에서 보내드린 영혼의 쉼터의 정영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